김선규의 에너지 머니 시간인데요. 지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워낙 뭐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요. 시장을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장중 최저점보다는 조금 지금 들어 올리면서요. 코스피가 2239까지 조금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야기합니다.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푸틴이 예비군까지 부분 동원령을 내리면서 주변 국가로 이제 탈출하려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모두가 원치 않지만 푸틴은 계속해서 전쟁을 장기화로 끌고 갑니다. 에너지 위기도 최고조인데요.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최근 상황들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빨리 좀 끝냈으면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면 원자재 대란도 쉽게 끝나기가 어렵겠네요. 지금 그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네. 때는 이제 약간 그 연준의 강달러 금리 상황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이런 원자재에 대한 대란하고 두 개가 지금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 그 러시아는 현재 동부하고 남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어느 정도 탈환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많은 그 전체 영토가 탈환이 된 건 아니거든요. 일단 여기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우선 그 기존에 있던 크림반도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도네츠크, 루간스크 즉 동부 그다음 남쪽에 있는 부분까지 해 가지고선 이 마리우폴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장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파란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수복이 된 부분이고 붉은 부분은 이 지역이 원래 좀 옛날부터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 이제는 거의 뭐 러시아가 이제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러시아가 이 지역 주민들한테 주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러시아로 올 것이냐 우크라이나로 편입이 될 그냥 있겠느냐를 이제 결정하라고 이제 해놓은 상태죠. 사실상은 이제 그 러시아계 주민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제 소련 시절부터 여기에 와 있던 그 러시아계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시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만큼 이제 이거를 얻는 대가로 또 러시아도 지금 상당한 손해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밀 가격이 이제 다시금 재상승을 할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지금 특히 이런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상 기후까지 같이 겹쳤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그 식량의 그 가격 상승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곡물 관련주라든가 이제 식품들 관련된 주들이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같이 튀어오를 수가 있고 실제로 봤을 때 그 미국도 제너럴 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엄청나게 지금 뛰어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오뚜기라든가 CJ라든가 여러 가지 이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비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걸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전쟁이 좀 더 장기화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반도체 가스죠. 이제 크립톤이라든가 뭐 이런 네온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이런 희귀 가스가 역시 가격에 대한 폭등을 유발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증시에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일단은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이제 천연가스가 원자재 가운데서도 가장 긴장되는 품목인데요. 뭐 유럽에서 어느 정도 겨울분을 채워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러시아가 중국으로 가는 천연가스도 끊었다 그래요. 중국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왜 그래요? 네. 이번에 그 우즈벡에서 있었던 상하이 협력 기구에서 일단 그 러시아하고 중국 정상이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중국이 전쟁을 그냥 웬만하면 관두시지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발끈했군요. 또.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이 판다랑 불곰이랑 서로 이제 주먹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이 중국으로 가던 그 동시베리아에 있던 가스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PNG 라인인데 이거를 갑자기 잠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중단을 시켰고 그랬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 러시아가 현재 전 세계에서 최대의 가스 생산국이고 그다음 천연가스 생산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있는데 이 둘이 합쳤을 경우에 거의 전 세계 천연가스의 40% 정도를 지금 매장량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생산하고 그다음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좀 급락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할 경우에는 다시금 언제든지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것을 일단 염두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로 좀 넘어갈게요. 시간상 국제유가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아래쪽으로 78달러, 80달러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조금 하향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우려를 좀 표명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계속해가지고 강달러를 가게 되면은 이 석유 유가는 결국은 페트로 달러 체제이기 때문에 이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금리를 올리고 강달러를 강달러로 이끌어가면은 결국은 유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현재 그 80달러대 벽이 이제 무너졌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더 내려가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연준의 지금 현재 있는 점도표, 즉 9월에 나왔던 새로운 FOMC 점도표를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서는 금리를 거의 5%까지 올리겠다라는 그 연준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에 있는 것이 이제 그 4.75% 그 4.5%까지 가는 것이 요게 이달 연말까지의 목표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지금 거의 5%대를 찍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실물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는 그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들은 현재 이렇게 갔을 경우 대략 한 4.5에서 6% 사이의 금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현재 그 달러 인덱스는 112달러를 이번에 그러니까 토요일에 돌파를 했고 향후 제가 봤을 때는 115달러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현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달러가 지속이 되면은 결국은 페트로달러 체제에서는 유가는 거의 이제 70달러대까지 WTI 같은 경우는 이제 70달러대까지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 날 발발했거든요. 그 당시에 네. 90달러였는데요. WTI 기준으로 지금 78달러니까 러우 전쟁 이전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고요. 곡물 가격도 최근에 좀 지난번에 흑해 통한 우크라이나 물량이 나오면서 안정됐는데 곡물 가격도 또 좀 위기가 올 수 있다. 불안불안한 모양이죠? 지금 그 현재 요 지금 그 러시아가 주민 투표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여기에서 만약에 이 남부 지역이 전부 다 이제 러시아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바로 코앞에 이제 오데사가 있는 거거든요. 네, 한국. 그, 예. 예. 그 우크라이나의 남부에는 오데사 항에서 전 그 35개국으로 나가는 미리 거기서 다 집결이 되는데 그럼 바로 코앞에서 언제든지 미사일을 날릴 수 있고 실제로 지금 그 이번 전쟁에서 그 오데사 항에서 지금 식량이 나가는 그 항구만 지금 폭격을 맞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다가 북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겨울 미래 작황이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국제 곡물가가 당분간은 작황하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추이 때문에 상당히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혼돈의 에너지 시장인데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투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마무리 좀 짧게 해주십시오. 네, 일단 중요한 거는 그 경기 침체를 우선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네. 이 섹터별로 해가지고서는 장단기로 해서 이제 어떻게 갈지에 대한 의견을 잠깐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석유부터 해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보합 내지는 하락으로 가겠지만은 장기로 갔을 때는 석유와 태양광 그다음 원전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 기존에 있는 에너지 신재생 그다음에 원전 같은 이런 그 모든 에너지들 이게 결국은 전력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도 좀 더 관심을 두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합권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쪽은 태양광과 풍력 신재생이네요. 석유하고 태양광하고 원전입니다. 네, 석유 그러니까 석유는 네. 지금은 하락이지만 장기적으로 상승이 보셨고요. 네. 네, 신재생 가운데 태양광, 원전 그리고 석유값도 단기적으로 약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좀 위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에너지머니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슈앤뷰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데요. 대응 잘 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